다음은 736번 항고소송 종합사례네요. 기업번 자동차 운전대장 운전면허 대장에 등재하는 거 이건 처분성 인정되지 않죠. 기초자료에 불과합니다. 니은번 지목변경 신청 반려는 이게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해요. 따라서 처분성 인정됩니다. 지목변경 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긍정 공징의 처분성이라는 쟁점에서 결국 공포상 법률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디귿번 토지 대장의 소유자의 명의 변경은요 소유자에 대한 공시는 등기로 이루어지죠. 대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대장에서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거 이건 처분성 인정되지 않죠. 다음 늘번입니다. 토지 대장의 직권 말소 이건 처분성 인정되겠죠. 왜냐하면 토지 대장이 기입돼 있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과세 지표나 이런 것들도 다 바뀌죠. 보상금의 산정 지표도 바뀌고요. 다음 미음번입니다.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이 상가냐 주거용이냐 이건 권리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처분성 인정됩니다. 다음 737번 유흥주점 영업허가 종합 문제네요. 기업권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강학성 허가죠. 식품위생법이니까 따라서 재량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번 따라서 강학성 허가면 기존의 영업자는 신규학으로 다툴 법률상의 즉 경업자 소송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죠. 다음 디귿번 유흥주점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대해서 이건 자기함량이 아니라 영업정지니까 부작위함이겠죠.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대집행 대상이 안 되죠. 대집행은 자기 의무를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해야 됩니다. 다음 738번 청소년 유해 처벌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기 보면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 9월 29일로 돼 있어요. 이때가 기산점이 되죠. 이날로부터 90일 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번 무역인 소송은 재승인간이 적용되지 않죠. 니은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공고의 재승인 기간점은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에요.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시공고일로부터 5일 경과시죠.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네요. 디귿번 고시공고의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을 때 기산점은 언제냐? 바로 그날이 되는 거죠. 9월 29일. 다음 니을번 청소년 유해 처벌 결정 고시의 처분성 인정되죠. 물적 일반 처분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다음 739. 행정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을 때 재결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재결에 고의한 하자에는 이런 부적법한 각하도 포함됩니다. 다음 740번. 인용 재결에 대한 재결에 고의한 하자가 인정되느냐? 인용 재결. 원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은 내용상 하자가 있죠. 그런 내용상 하자는 19조 단서에 재결의 고연위법에 포함된다는 게 다수의 판례입니다. 다음 741번 부적법 각하해야 될 청구인데 인용 재결했을 때 고유한 하자가 인정되느냐? 그렇죠. 재결을 내용을 잘못한 거니까 이런 내용상 하자 인용 재결이 나올 때 내용상 하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상 하자는 재결의 고연위법에 포함된다 이거라는 게 핵심이죠. 다음 742번입니다. 방금 한거 나왔네요. 19조 단서 재결 자체의 고연위법에 내용상하자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는 게 판례죠. 743번 재결 취소 소송이면 19조 단서죠. 재결 자체의 고연의 위법이 없으면 기각입니다. 기각.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 본안 판단이니까 기각이에요. 각하가 아닙니다. 자, 다음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사 도급 계약 사법성 개그했죠. 입찰 참가 자격제한 이건 처분이죠. 기업법 시설공단이 건설회사 측이랑 국가기업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은 사법성 계약이고 따라서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자, 니은번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조치 이거는 취소행위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공단 이건 공법적 단체인 공단은요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죠.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의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지위로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겠죠. 다음 디귿번 계약의 부실이행의 당초 사유에 공문의 내용 급 뇌물 이건 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죠. 따라서 추가 안 된다. 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으니까. 다음 니은번입니다. 처분의 근거 법규에 위헌 재청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자 보세요. 처분의 근거 법규에 위헌 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이 나면 68조 2항에 유연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죠. 이건 헌법 문제네요. 다음 미음번. 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조치 처분성 인정돼서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
이후에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따라서 헌법소원 안 되는 거죠.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이 취소되는 그런 예외적 사항이 있어야죠. 다음, 745번에 공단의 국가기업법 감점 조치 통보에 관한 사례입니다. 기업법. 공단이 제정한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 이건 대적 구성료에 인정되지 않는 거죠. 공사 낙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사법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인데, 그런 세부적 기준을 정한 것이 대외적 구성이 있느냐? 명시적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은 없다. 다음, 따라서 공단의 낙찰 참가 자격 제한 감점 조치 통보는 대적 구성료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성도 부정됩니다. 디귿법, 부적법한 취소 소송에서 효력정지, 즉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느냐?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서는 적법한 본안 소송 계속 중인 걸 요구하죠. 따라서 효력정지는 부적법 각하 결정을 받을 겁니다. 1번, 공단과 주식회사가 국가기업법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입니다. 다음 746번,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종합 문제입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우리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용무에서 기록형으로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공단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는 처분성 인정되는 대표적인 판례죠. 입주계약 해지하고 BK21 사건 두 개는 꼭 알아두세요.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다음, 공단의 입주계약 해지는 처분이니까 행정 절차 법적용 되는 거죠. 디귿 번. 해지는 처분성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해지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또는 철회, 후발적 사실명의 철회이기 때문에 이익형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 1번. 입주계약 해지 처분이니까 취소송 중 공단은 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자신이 행한 처분에 직권 취소 철회가 가능하죠. 미음 번. 과태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즉, 다른 불복 절차가 존재한다. 747번. 감봉 1호를 견책으로 유리하게 변경해 줬네요. 이런 소청 결정조차도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남은 원처분에 대한 위법성 주장에 불과해요. 즉, 제기를 고의한 위법성 주장이 아니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다음, 748번. 쟁송 취소로 회복 가능한 다른 이익이 남아 있다면 소익이 인정되겠죠. 자, 원칙적으로 쟁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했으면 소익은 없지만 여기처럼 남은 이익이 있을 때 또는 위법한 처분의 계속 반복 위험이 있어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소익이 인정됩니다. 다음 749번입니다. 불행한 가정적 재해 처분 기준이 있을 때는 이미 소멸한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다는 게 판례죠. 왜? 장래 가정적 재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 750번입니다. 공장 등록 취소 후 철거된 경우에도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 감면이 가능한 그런 회복되는 이익이 있다면 이미 등록 취소되고 철거가 됐더라도 다툴 수익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751번. 해임 처분 무효 확인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면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보수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익이 긍정된다. 다음 752번. 외국인 체류 자격 및 난민 인정에 관한 종합 문제입니다. 기업번. 체류 자격 변경허가 이거는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은 이거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특허의 성격이 있는 거죠. 따라서 재량입니다. 4번. 단순 외국인은 사측 발급 거부를 다투는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 격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는 있느냐? 재외동포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죠. 단순 외국인은 없습니다. 사측 발급, 즉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 5번. 위명, 즉 가짜 이름을 사용한 거죠. 난민 인정 신청의 거부 처분에 관해서 실제 인물이 원구적 격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753번.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 계속 중 공사가 완료됐다면 그러면 건축허가를 다툴 수익은 없는 거죠. 이미 공사가 끝났으니까. 다음, 754번. 이미 임명한 자의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다툴 수익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뭐냐? 이미 입영했지만 입영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다툴 소익이 있다. 755번. 검정고시 합격 후에 고교 퇴학 처분을 다툴 소익이 인정되느라 판례죠. 특히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인정한 거의 유일한 판례여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 756번. 공익근무위원 소집해제 신청이 거부됐는데 복무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결국 소집 해제가 됐다면 이 소집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을 다툴 수익은 없는 거죠. 757번. 무효인 과세 처분을 납부하면 납부 시 부당이득이 되죠. 그러면 과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소익이 있느냐? 지금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납부했을 때 부당이득이 되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 소송이 가능한데 무효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소익이 있느냐? 보충소송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보충소송 필요 없다. 따라서 소익이 긍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758번 인근 주민이 생태 자연도 등급 변경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태 자연도에 따라서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봤죠. 759번 한정면허 시외버스는 다 특허라고 보면 돼요. 수익 감도 시 일반 버스와 다르지 않아요. 일반 버스, 시외 버스의 계획 변경 인가를 다툴 원고적격 인정합니다. 특허로 누리는 기준업자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가 되죠. 따라서 기준업자가 특허 영업을 하고 있는 자면 신규 허가를 다툴 그런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 인정된다. 알아두시고. 이것도 많이 나왔죠. 지방 법무사에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을 거부했을 때 해당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사무원도 원고적격 인정된다는 거. 사무원도 원고적격 인정된다. 761번. 대학교의 교수협의하고 총학생회는 이사 선임처분 또는 학교에 대한 처분을 다툴 그런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다만 대학 노조 지분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762번. 개발창구역 내 일부 칠하기 해제가 됐을 때 누락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의 법률상 이익의 법률관계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은 부정된다는 거. 763번입니다. 분뇨 처리업은 우리 사례로 나왔던 건데, 분뇨 처리업 반려 처분 직권 취소, 재반려 처분 시 당초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겠느냐? 부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반려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면 소멸이 됐고, 재반려를 했다면 얘를 다투어야 되는 거죠. 다음, 764번입니다. 동일 사업구역 내 동종 사업의 화물자동차, 이것도 특허적 성격이 있죠. 특허라면 경업자 승인 원고적격 긍정된다. 다음은 765번입니다. 취소 제기 후 행정심판에 인용 제기를 있다면 인용 제기의 형성력으로 개정 처분으로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취소의 소익은 부정될 겁니다. 그러면 각하 판결을 받겠네요. 다음 766. 후속 조치가 있어서 발본 세권할 필요가 있다면 이미 소멸한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다.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후속 조치가 있는 경우 공사 완료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처분에 취소를 제기할 소익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분쟁의 발본 승원을 위해서. 다음 767번입니다. 후행 처분으로 가정금 감면 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 처분을 다툴 소익은 없는 거죠. 왜? 후행 가정금 감면 처분이 최종 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음 768번.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 처분을 다툴 소익은 없다고 했죠. 왜요? 사용 검사 처분을 다쳐봤자 그런 하자 같은 게 하자가 보수되거나 제거되거나 이런 효력은 없다는 거죠. 다음 769. 거부처분 취소 제기를 있을 때 거부처분 취소 제기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요? 거부처분 취소 제기의 재처분 의무에 따른 후속 처분을 다투는 게 실효적이다. 다음 770번. 지자체 간의 건축협의 거부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앞에서 봤습니다. 771번.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은 소방청장과 국민권익위 또는 경기도 선관위장과 국민권익위에서 판례는 예외적으로 긍정을 하죠. 예외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이거는 답안지 쓸수 있도록 사례로 대비를 꼭 해야 됩니다. 다음 772번 공장 설립 쟁송 취소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 허가 잔존 시 이를 다툴 수익이 있다. 그런 건축허가 잔존해서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취소할 소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유사한 것들 앞에서 봤었어요. 건축주의 규칙 사유로 토지 사용권을 상실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남아있는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그런 신청권이 있다는 판례도 앞에서 봤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피고 경정의 신청이 없을 때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해 줘야겠죠. 다음.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 종합 문제입니다. 기업법 볼까요?
기존 담배 소매인이 신규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를 구할 그런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병합제기가 가능하느냐? 그렇죠. 취소송과 관련 청구로 손해배상 병합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법 10조에 의한 병합이, 관련 청구 병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 담배 소매인은 거리 제한 내에서 일정한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누리고 있다. 다만 같은 일반 담배 소매인에게만 이런 거리 제한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요. 다른 구내 소매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부처분 취소에서 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판례가 인정하지 않죠. 다음 네 1번. 소송 참가한 제3자라면 이제 재심은 안 되는 거죠. 재심은 참가하지 못한 자입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자죠. 미음번. 제3자 재심 청구의 제척 기간은 30일 1년 법 규정입니다. 30일 1년. 비읍번. 취소 재결은 형성 재결이죠. 형성력으로 개정 처분은 직접 취소가 됩니다. 취소 재결로 행정청에 취소 통보를 한 건 단순 사실의 통보예요. 따라서 효의 대상은 취소 재결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 재결 취소송이 문제가 되고 인용재결이니까 내용상 하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명문 규정이 없다면 합의쟁정청 자체가 피고가 된다. 예외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중노위 장이 피고가 된다고 했죠. 다음, 내부인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그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 다음, 777번. 농어촌공사가 대행, 자기는 대행자라고 이렇게 기재했다면 마치 대리현명과 똑같아요. 그러면 대행자를 기재했다면 원래의 처분권자에게 법적 효력이 귀속됩니다. 납부통장 경우 피고는 관할청인 장관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대행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대행자를 기재하지 않고 농어촌공사 이름만 쓰면 처분 명의자가 얘가 돼버리는 거죠. 얘가 피고가 돼버리고 대행자를 기재했기 때문에 대행을 받는 자인 장관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다음 778번입니다. 소형재결에 불복할 때 취소의 대상은 뭐냐? 소형재결은 원처분이라고 했죠.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그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죠. 따라서 소형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고 다만 이의 재결 자체에 고열하자가 있을 때만 이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알아두십니다. 779번. 납세 의무, 이건 공법상 의무죠. 공법상 의무라면 당사자 소송이고 그러면 피고는 권리주체, 즉 행정주체가 됩니다. 납세 의무 부정제 확인에서 피고가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주체인 국가 등이 되겠죠. 다음, 780번. 피고 경쟁의 시간차 관계는 피고를 바꾸는 건 사변종 전까지만 가능하겠죠. 사실심 변론 종결이 되면 이제 선고 기일만 남으니까요. 다음, 781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관해서는 중노위 장이 피고다. 예외니까 유일한 예외니까 알아두세요. 782번.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 경정 가능합니다. 준용해 주고 있어요. 피고 경정을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느냐? 신청만 할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소송에서요. 피고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어요. 당사 주주에 따라서 얘는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 경정은요. 얘는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도 가능해요. 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도 해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자, 알아두십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소송에서는. 당사자 주의가 엄격하게 관찰되고 있는 거죠. 다음 783번 행정소송법상 피고 경정 시 피고 동의 이건 민사소송법 같은 피고 동의 이런 규정 없어요. 다음은 784번 피고 경정 시 재수기한 이건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종전에 처음 소제기 시 종전에 피고에게 소제기 시가 되는 거예요. 785번 지방의회 의원 징계결의 취소의 피고는 합의제 행정청의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자체가 됩니다. 786번. 교도소장의 휴대불허행위는 거부죠. 거부. 기업번. 휴대불허행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당연히 긍정되죠. 특별행정법 관계에 불과합니다. 휴대불허행위가 처분이냐?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 긍정됩니다. 아이고. 다음 디귿번.
휴대 불허는 이게 거부예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번.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행령법 시행령이 규정돼 있다면 얘는 대적 구성이 없는 거죠. 위법성 판단 기준도 될수 없는 거예요. 미음범.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 행위 후타 교도소로 이송했다 하더라도 소액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법률상 이건 소멸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다음 787번입니다. 교도소장의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를 대표적인 판례네요. 판례는 공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면서 처분성을 인정해줬어요. 788. 주소 불명으로 인한 고시공고는요. 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공고하고 달라요. 주소 불명으로 특정인에 대한 고시공고는 죄송해야 한 기산점은 처분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효력 발생일이 아니에요. 비교할 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공고할 때는 효력 발생일이고 이때 효력 발생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5일 경과시가 된다. 다음 789번입니다. 청구기관의 미준수로 인한 각하 제기를 송문할 받은 후 90일 내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냐? 여기 보세요. 청구기관을 미준수했다는 말은 뭐냐면 행정심판 청구기관이 도과됐다는 얘기입니다. 도과됐다면 적법한 소재기를 한 것이 아니죠. 각하 제기를 송달 받은 이후로 20조 1항 단서처럼 재결서 정부 송달시로부터 다시 90일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잠탈해 버리는 거죠. 따라서 청구기관 미준수로 각하됐을 때는 더 이상 취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90번. 불가증여 발생 후. 자, 불가증여 발생 후자가 중요해요. 행정청이 잘못된 안내가 있었지만 이미 불가증여 발생한 이후에 잘못 안내요. 그러면 처분이 있으면 안내로부터 90일 내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잘못 안내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 이것도 어쨌든 부적법합니다. 잘못된 안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보 송달 후로부터 90일 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왜요? 자, 보세요. 어쨌든 불가증여가 발생한 것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불가증, 더 이상 행정쟁송은 더 이상 안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둬도 됩니다. 자, 다음 791번입니다. 취소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할 때 기산점은 원래 추가적 병합은 새로운 신소 제기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추가 시, 추가 변경 시를 재소기한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다만 무효확인 소송에 취소송을 예비적으로 추가 병합할 때는 선행 무효확인 소송이 90일 내, 즉 재소기간 내 제기가 됐다면 적법한 소재기를 보는 거죠. 원칙은 추가적 병합은 새로운 소, 즉 신소 제기 실질이 있어요. 따라서 추가 변경할 때를 원래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예 곧바로 나오네요. 무효확인의 취소송이 병합될 때는 전자, 즉 무효확인이 재소기한 내라면 취소송도 적법한 걸로 본다.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793번. 변경 명령 재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변경 처분이 나왔을 때 재소기한 판례는 재결을 거치면 항상 남은 원처분이에요. 그리고 재소기한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 송달시가 됩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도 벌써 몇번 나왔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도 당연히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됩니다. 795번. 관련 청구 소송은 취소송이 계속 중인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거예요. 민사법원에 취소송이 이송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청에 의한 이송 또는 편의 이송도 가능해요. 796번입니다. 본래의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 요건은 양자가 다투법한 청구해야 돼요. 따라서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면 관련 청구도 그냥 부적법 각하예요. 관련 청구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797. 행정청의 소송 청구는 17일 있죠. 당사자 소송의 준용이 됩니다. 자, 소송 청구한 제3자는 재심 청구 안 된다고 했죠. 재심은 소송 청구 못한 자들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특이하니까 알아두세요. 799번. 소송 청구한 행정청은 각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소송 청구한 국민인 제3자에게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행정청에게는 없어요. 자,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처분에 관해서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이 됩니다. 이건 법무장관이 보통 대통령 처분에 관한 소송 수행을 법무장관이 맡는데 여기는 소속 장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801번.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법 규정이 있어요. 국회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무총장들이 대부분 해요. 헌재나 뭐 다. 802번. 집행정지에서는 본안 판단의 문제인 처분 절차의 적법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23조 2항의 집행정지 요건만을 심사해요. 다음 803번. 무역인 소송의 집행정지 당연히 준용되는 거죠. 804번.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처의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도 하면 안 되겠죠. 하면은 집행정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 805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기간 도래로 당연 소멸합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어요. 당연히 소멸하고 항상 장래요입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다음 806번. 행정청이 집행정지로 제재를 덜 받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요. 또는 위법한 결과가 초래됐다면 그걸 제거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 나중에 기각 판결이 나올 때와 집행정지가 기각 결정이 되고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자 여기는 인용했는데 나중에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을 때는 덜 제재를 덜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리한 그런 위법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여기 나오네요. 집행정지 원고가 본안 패소 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집행정지는 항상 장래요라고 했죠. 다음 808번입니다. 집행정지 기각 후 취소 판결 원고 승소가 됐죠. 행정청이 초래된 불리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809번. 본안소송 취하가 되면요.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해요. 따라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 결정도 당연 소멸합니다. 다음 810번입니다. 집행정지 결정,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의 효력은 집행정지 결정 등을 다시 또 집행정지하는 효력은 없어요. 이건 법조문의 문제네요. 다음 811번입니다. 집행정지 요건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거는 집행정지에 대한 소극적 요건이니까 결국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다음 812번. 집행정지 결정 후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시 집행정지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 소멸을 한다고 했죠.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판결 종합 문제네요. 기억번.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재처분 의무 불행 시 간접관계 신청할 수 있죠. 30조 2항을 불행하면 34조로 넘어갑니다. 니은번. 재처분 의무 이행이 기속률을 위반하면 간접관계 요건이 충족된다. 앞에서 나왔네요. 득번. 의무행 긴급한 경고 후라도 재처분 의무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 추시면 안 된다는 판례. 다음 니을번. 개정 법령의 부칙의 경과 규정에 있어서 신법에 근거한, 자 부칙의 경과 규정에 있어서 종래 법에 의한다. 즉 국법이 적용돼야 될 사안인데 신법에 근거해서 재거부 처분을 했다면 기속률 위반이 되죠. 기속률 위반이 된다면 간접관계 요건이 충족됩니다. 올해 5급에서 이게 출제가 됐어요. 조금 더 쉽게 나왔는데 우리 사례원 객관식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미음번입니다.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과 재처분 의무 당연히 무사간 전제 기억하세요. 무사간 전제. 간접강제는 준용이 안 되는데 간접강제의 전제인 기속력은 또 준용하고 있어요. 즉 재처분 의무가 기속력이죠. 기속력 30조 1항 2항이 제처분 의무인데 기속력은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관계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입법의 미비점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죠. 다음 814번 시외버스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전액 회수처분 종합문제네요. 기업번 근거법률의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서 잘못 적용했다면 그럼 명백성이 부정되니까 취소사유겠죠. 취소사유라는 얘기예요 지금. 늦은번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거 소송에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 취소의 기각 판결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은 무효항의 소송에 당연히 미치겠죠. 니은번 보조금 회수의 감액 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은 남원원 처분이 되겠죠. 감액 처분은 항상 남원원 처분. 따라서 원처분 송달시가 재소기한 기산점이 된다. 다음 815번 미결 수용자 이송 처분의 취소에서 효력정지 가능하겠죠.
권사의 처분성입니다. 다음 816번. 자,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보조금을 교부했다면 그리고 나중에 원고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면 행정청은 효력 정지 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해야죠. 왜요? 덜 제재를 덜 받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817번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정지 결정 기간 중에 영업정지 기간에 경과하지 않아요.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정지되면 기간은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